야, 근데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걸 입고 뛴다고?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유튜브가 하면 할수록 적자야. 유하.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WBC. 아쉽게 됐고 다음은 WBC 관련 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대회 명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오늘은 대회 방식 그리고 직관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이 티켓을 두 개를 이렇게 요거는 중국전이고 요건 8강전이거든. 그래서 한국이 8강을 못 가면 뭐 인생이 도박이야. 인생이 23년이 원래라면은 국제야구대회가 총 4개가 벌어지는 해가 되는데요. 3월에 WBC, 여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11월에 아챔. 그러니까 프리미어 12가 원래 열려야 하는데 아마 아챔이랑 뭐 동시에 진행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내년이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WBC가 그런 어떤 중요도는 가장 상위에 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23일까지 대만, 일본, 미국 3개국에서 치러지고, WBC는 역대 대회를 통틀어서 각 나라에서 예선을 치르고 본선을 이 메인 스타디움에서 몰아서 하는. 이번 대회 같은 경우 이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멜린스의 홈스타디움 론디포 파크에서 준결승 결승 토너먼트를 하게 되고요. 한국의 목표가 이 4강,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까지 진출을 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회 방식은 총 20개 팀이 4개 조로 편성이 되어서 각 조별로 풀리그를 치르고, 그리고 1위, 2위 팀이 8강에 진출을 해서 8강, 4강, 결승까지 이제 단판으로 쭉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참가 팀이 많다 보니까 저번 뭐 도쿄 올림픽처럼 그런 뭐 드러운 일정은 아닌 것 같아요. A조는 대만 타이중 저우지 야구장, B조는 도쿄돔, C조가 체이스필드, D조가 론디포 파크. A조와 B조의 8강전은 도쿄돔, 그리고 C조와 D조는 론디포 파크. 그래서 D조에서 만약 결승 진출팀이 나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론디포 파크에서만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직관 방법인데, 제 직관 실패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짜 한번 가보고야 말겠다. 제대로 좀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 한국이 속한 B조는 조별리그와 8강전이 모두 도쿄돔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교카지아이라고 해서 강화시합 시범경기 비슷한 거를 3월 6일, 7일 오사카에서 하는데, 일본 대표팀이랑 한국 대표팀이 오릭스 버팔로스랑 한신타이거즈 팀과 상대를 바꿔가면서 두 게임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신이니까 당연히 이 고신구장에서 하지 않을까,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두 게임 다 교세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스하고,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강화시합이 지금은 티켓팅이 가장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9일부터의 본선 경기인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경기에 관심 있는 일본인이다 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왜냐면 이 WBC 예매 시스템이 지극히 일본 위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2조에 5개 팀이 4경기씩을 하니까 중국 빼고 총 10경기가 도쿄돔에서 치러지는데, 9일부터 13일까지 하루에 두 게임씩을 연속적으로 보시면은 목표풀 전경기 100, 그리고 1차 라운드 팩이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 조별리그 10게임을 다 볼 수 있다. 전경기 팩은 10게임에 8강전 2게임까지 엎어서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은 전경기 팩이 제일 비싼 게 25만엔, 250만원 정도 하고, 1차 팩도 한 200만원 정도. 전경기 팩도 뭐 내야 지정석이 5만원 정도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WBC에 제일 촌놈 맘에 안 드는 점은 이 티켓을 경기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판다는 거. 그러니까 10경기를 10개 티켓으로 파는 게 아니라 하루치 2경기를 묶어서 한 티켓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좌석이 다른데. 이 5일 중에서 일본 경기가 없는 1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에서 일본은 반드시 저녁 7시 일루를 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12시 게임하고 7시 게임하고 12시 게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일본은 항상 반드시 7시 경기만 한다. 그래서 7시 일본 게임을 기준으로 티켓을 판매를 하고, 그날에 12시 게임은 전부
다 해석이 됩니다. 티켓만 있으면은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딴 데가 일본 경기가 있는 9일, 10일, 11일, 12일 가격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대체로 그냥 메이저리그 월드투어보다 조금 양심 있는 가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하게 13일 월요일이 일본 경기가 없는 날이에요. 이날은 12시 호주 체코 경기, 7시가 한국 중국 경기인데, 그래서 제 티켓 중에 하나 요것도 이것도 13일 경기거든요. 이날 티켓은 한 종류로 밖에 판매를 하지 않고요, 우치노 자유석이라고 해서 단돈 2,500엔, 그러니까 25,000원 정도. 이건 정말 유일하게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는, 또 이 13일 경기가 유일하게 아마 당일 판매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경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을 노려보시는 게 가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다음은 8강전인데요 15일, 16일 양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본이 8강에 통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일본이 16일 7시에 게임을 합니다. 1위로 통과하면 A조의 2위랑, 2위로 통과하면 A조의 1위랑. 그러니까 일본의 성적을 기준으로 대회 일정이 바뀌는 거야. 뭐 이딴 대회가 있어. 그래서 만약 한국이 8강에 진출을 한다면 매우 매우 높은 확률로 15일날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조 1위로 진출을 하고 일본이 8강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국이 16일날 경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제가 15일날 경기도 예매를 했습니다. 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15일 수요일. 그래서 이건 뭐냐, 한국에 8강 못 간다? 그럼 돈 버리. 이게 내야 지정서 기준으로 7,000엔, 그러니까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좌석은, 그러니까 한국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별리그는 좌석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경기가 좌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저처럼 8강의 승부를 한번 보겠다, 승부사 형님들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8강에서 B조에서 진출한 팀은 반드시 1루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1루 쪽을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매 방법은, 작년까지는 이제 뭐 추첨으로도 팔고 선착순으로도 팔고 뭐 이래저래 팔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방법은 온라인에 오픈된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고, 크게 로손 티켓, 이플러스, 티켓피아, 요미우리, AXS, 뭐 이제 크게 다섯 개인데, 요미우리랑 AXS 저거는 최근에 추가되었고요, AXX 저거는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뭐 접근하시는데 어려움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 문제가 이제 로손, 이플러스, 티켓피아 요 3대장 애들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티켓링크, 뭐 인터파크, 예스24 뭐 요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티켓 사이트에 가입 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에 휴대폰이 필요한데, 그 우린 없으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예매 대행사 사이트인데, 우리가 티켓을 요거 요거 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대행사에서 현지에서 티켓을 구입하고 국제우편으로 보내주는 식으로, 저도 그런 식으로 티켓을 구입을 했고요. 뭐 대행 업무다 보니까 대행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저는 총 합쳐서 두 장에 9,500엔, 총 지불한 비용이 배송비 포함해서 한 15,000엔 요 정도인데, 요 정도는 낼만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저는 오크패드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 사이트밖에 못 찾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뭐 다른 곳이 있다면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했었고요. 보시면은 예약 대행이라고 있는데, 신청 게시판에 가시면은 각종 일본의 공연이라든지 뭐 스포츠 경기, 뭐 요즘 또 지브리 그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지브리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예, WBC라고 치시면 되게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예매 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논란의 WBC 명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그래도 예, 일본까지 야구 보러 가는데 유니폼은 하나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걸 입고 뛴다고? 진짜? 맞아? 아니 옛날 것 같았는데 진짜 1982년 유니폼이네.